선박 한 척으로 대항했을 때 오리진 홍길동 연대기 클리어하기 완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 크리에이터 언카솔입니다. 오늘은 네, 마지막 챌린지 홍길동 마지막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이런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참고로 방송은 아닙니다. 방송은 아니고 이 선박 한 척으로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마지막 연대기 홍길동 연대기 지금 마지막이죠. 상대방 전투력 같은 경우에는 31만이라 돼 있는데 5만 대 31만 이거 쉽지 않겠죠. 심지어 이거 마지막 전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좀 고화질로 찍으려고 제가 설정을 좀 바꿨어요. 좀 긴장이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30만이라 그랬는데 왜 42만이라 돼있지? 아, 중간에 난입하는구나. 이러면 내가 버프라든지 디버프를 걸어주는 그런 선박 이제 그런 것들 좀 껴넣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거 생각 못했네요. 승리 조건이 적기함 신물이야. 기함만 때리면 돼. 아, 위브 쓰지 마. 아. 아, 이런. 성과가 나오네요. 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돌릴게요, 이거. 이게 NPC라서 아직 안 되네. 제가 처음으로 제가 처음부터 위임으로 해 놔 가지고 네. 이런 구성사가 발생했네요. 당황하지 말고 돌겨. 여기다. 으쌰! 폭탄을 쏟아부어! 소리 참 좋다! 난 바람 그 자체지. 난 바람 그 자체지. 뭐야, 심지어 지켜야 돼 이거를? 지켜야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선 다시 바꾸겠습니다. 지켜야 되면 더더욱 내가 해야지. 일단은 광역 충파로 때려주시고요. 분리라 돼 있네? 왜 분리지? 얘들 지금 백병 판정인가? 아, 충파야? 그리고 거북선은 충파 선박으로 돼 있고. 그래서 포격 쓴 거구나, 애들이. 아, 그럼 광역 포격 있는 애를 내가 들고 올 거랬네. 일단 이건 이대로 해보고, 광역 포격 필요하면은 제가 강포 있는 애로 바꿔올게요. 돌격하자! 당황하지 말고 돌격! 포격 준비! 발사! 한 번에 해결하자. 한 번에 해결하자. 아, 대형이냐 하니까 깜짝 놀랐지. 애들이 너무 속성적으로 죽네, 그쵸? 이걸 웃잔다. 이거 데미지가 잘 뜨길 바라야겠네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빨리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암을 죽이는 게 우선이 이게 기암 죽이면 다 클리어 되는 거긴 한데. 기암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거든요. 오나? 오케이.
오. 아니. 이러면은 모르지. 이러면 제가 한 턴 쉬어도 돼요. 포탄을 쏟아봐. 저걸 힘을 강관동가 방파라. 신중하게 한 방. 아, 철호의 기회다. 일구에 타격하라. 아니 좋겠다. 발사. 지금 오케이. 신이 되겠다. 잠깐 도망갈게요. 이거 도망가고 템 써서 일단은 저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몇 턴 버텨야 돼가지고. 아니 잠깐만. 아니지, 이거 판단 미스지. 버티는 것보다 지금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충파 때리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저 뭐야, 기동력 부족해나? 어 뭐지? 기동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회복으로 넘길게요. 회복 넘겨야겠다. 회복하고 다들 좀 버텨주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 선도 깎아놨으니까 애들 알아서 잘할 거예요. 아, 철호의 기회다. 아닌가? 어, 쟤 왜 새롭게 볼게. 모두 됐다. 힘을 합치자. 일보 당경, 족구 첨보. 좋아, 발사. 모두 힘을 합치자. 용감하게 돌격하자. 지금이다. 지금 싸. 근데 이순신 선바 체력 몇이야? 아, 체력 높네. 체력 5000이네. 얘도 지금 체력 5000 넘고. 오히려 내가 제일 약하구나.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가자 이제. 잠깐만요. 상대방 사정거리 좀 볼게요. 오케이, 사정거리 확인. 오케이. 일부러 한 턴, 제가 일부러 옮겨서 쐈습니다. 상대방한테 대응 사격 안 당하려고. 지금 제 사활력 더 높아가지고. 좋아, 발사. 머릿수를 줄여라. 용감하게 돌격하자. 대포알 발사. 솔직히 유령사만 빼면 다 껌이야 내가 봤을 때. 가봅시다. 애들 너무 까부네요 지금. 하, 누굴 먼저 조지지? 아니 그래도 대응받을 거 생각해야 되니까. 아 그래도 여기밖에 없다. 대응할래 했었을 때. 기동력 좀 아끼면서 갈기에는 내가 너무 여유 부리는 것 같은데. 너무 여유 부리는 거죠? 이거 아니야 생각해봐. 이거 기동력 좀 쌓을게요. 쌓아야겠다 이거. 기스 쓰면은 기동력 따라가지고. 일본 안 썼습니다. 좋아, 발사. 모두 힘을 합치자. 모두 힘을 합치자. 중요한 건 기암에 지금 접근하는 거여가지고. 어? 이거 그냥 끝났는데? 잠깐만. 불굴 쓰고? 수고해. 끝났어. 이번엔 확실해. 할 수 없어. 팍 왔어. 대포알 발사! 이렇게 위인 돌릴게 이거. 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힘을 합치자. 끝났네.
아, 너무 쉬운데? 이게 싱겁네요. 기존에 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챌린지 1, 2, 3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게 깼는데 이번에는 지원군으로 오는 이제 이순신이라든지 그 전우치가 워낙 체력이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선박 한 척으로도 충분히 깰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세팅을 좀 나름대로 좀 신경 쓴 것도 있어요. 제가 어떤 세팅인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무슨 세팅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세팅했느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번 세팅의 핵심은 시작 시 상극술입니다. 이게 지금 대항해에서 오리진 그 선박 한 척으로 챌린지 하는 거, 이게 큰 핵심이 내가 중간에 뭐 기술을 쓸 만한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체력 회복하고 그냥 싸우고 회복하고 싸우고 진짜 그런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행동을 했었을 때 공격밖에 못 하니까 그 공격을 최대한 좀 이제 그 중간에 좀 휴식 같은 걸좀 메꾸기 위해서 시작 시 상구수리를 통해서 거북선의 내구도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플레이 방식 시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구수리가 한세 번인가 두번 정도 발동 됐거든요. 이제 35% 입파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좀 발동 잘된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기회 포착도 노리고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한 번도 발동 안 됐다는 거 역시 12.6%는 생각보다 확률 낮습니다. 대신 뭐 신출기물은 아까 발동되는 거 확인했었고요. 확실한 거는 이거 시작 시 상구수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효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친구 요 친구인데 구키 요시타카라는 이 일본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마 30레벨 기준으로 이제 이 상극수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친구가 가장 이제 이 스킬을 얻기가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번 연대기에 활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거 방어 무시 충파, 네. 토마스 2 있죠. 그리고 뭐, 레온 페르로도, 뭐지? 그 조안 페르로도 있고, 아마 그 누구지? 그 로코 알렌케? 걔도 있을 텐데, 아마 둘중한명 있을 거예요. 이 방어 무시 충파를 껴가지고, 제가 충파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세팅했고,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연대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다 보니까, 기술 중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채용했어요. 강화 포격. 이게 그, 이 친구. 이 장플레이라는 친구한테 얻을 수 있는 그 효과 중 하나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 이게 강화포격 자체가 좀 사거리가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나는 상대방을 공격해도 상대방 나를 공격 못하는 게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이제 그렇게 좀한거 있습니다. 네, 이게 최대한 멀리서 상대방을 포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제 이동해서 나를 공격하게끔 좀 유도를 했어요.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쓸데가 없었네요. 오히려 이거보다는 지금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광역 포격이 있는 뭐 오토라든지 또 누가 있지? 아무튼 광포 있는 애들 좀몇명 있잖아요. 에제킬이라든지 그런 친구를 넣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이거 방어 무시 포격이 있는 거, 네, 방어 무시 포격이 있으면서 저는 이게 있어서 일단 얘를 채용했습니다. 그에 나머지는 뭐 로이드 스카텐, 얘는 뭐 다들 아시죠? 이제 피격 시 포격 방어력, 이제 피격 시 포격 방어력 증가, 이게 그 방어력 올라가는 거, 이거 확률이지만요. 뭐 술탄은 뭐 이것 이제 신출귀몰이란 스킬 때문에 넣었고요. 나머지 뭐이 친구라든지 이 친구는 연대기 진행했었을 때 필수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추가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세팅의 끝이고요. 네, 선박 한 척으로 대항했을 때 오리진 홍길동 연대기 클리어하기 완료했습니다. 네, 선박 한 척으로도 돌파 100, 내파 150 구간을 클리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또 증명을 해드렸죠. 뭘 찾으러 오셨습니까? 누가 나를? 너를 위해 부적을 쓸 소냐? 바람을 다스리고